매콤 짭조름한 국물을 자작하게 끓여 만드는 닭볶음탕 최적화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팝코씨입니다.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안주에 최적화된 국물이 자작한 스타일로 만든 닭볶음탕 레시피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닭볶음탕, 그게 그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국물을 푸짐하게 만들어 먹는 거랑 또 국물을 자작하게 만들어 먹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여차면 밥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안주로 드신다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될 그런 레시피입니다. 자, 그럼 어떤 레시피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영상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레시피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과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 확인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닭 야채재료, 나머지는 거의 소스류입니다. 야채는 보통 양파, 당근, 감자, 대파, 청양고추만 준비해주셔도 충분한데요, 양파를 많이 넣으면 맛이 약간 달달해지기 때문에 양파를 4분의 1개만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닭볶음탕용으로 나온 절단닭 대신에 아예 닭다리 이렇게 북채라고 1kg 준비해서 닭다리 위주로만 만드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기름지기도 하고 뭐 닭다리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요. 각자 선호하는 부위가 있으시다면 그 부위로만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먼저 야채재료 준비하겠습니다. 야채재료는 감자 서너 개, 잘 씻어서 껍질 까고 깍둑깍둑 썰어 준비하시고, 당근 반 개도 마찬가지로 껍질 까신 후 적당한 크기로 깍둑깍둑 썰어 준비합니다. 대파는 두 대 정도 큼지막하게 썰어서 준비하시고, 양파 반 개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청양고추 서너 개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는데 매운맛 조절하실 거라면 취향에 맞게 개수 조절해 준비해주세요. 닭은 어차피 한번 데쳐서 조리할 거라 따로 씻을 필요는 없고, 양파 대파 따로, 나머지 야채재료 한 번에 모아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닭다리 한번 데쳐서 깔끔한 맛으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닭다리 1kg이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적당한 궁중팬이나 냄비에 물 담아주시고 3분에서 5분 데쳐서 준비합니다. 불순물이 떠오르면 숟가락으로 건져내주셔도 좋고, 물을 한번 따라서 버릴 거니 그냥 놔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삶으면 맛있는 닭육수를 버리는 셈이 되니까 정말 데치는 정도로만 한번 삶아주시고요. 데쳐낸 물은 한번 싹 버리시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요리할 물 800ml에서 1L를 넣어 준비합니다. 여기에 맛술을 3큰술 정도 넣고 한번 팔팔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간장 4큰술, 설탕 3큰술, 고춧가루 4큰술, 고추장 2큰술 넣고, 이어서 다진 마늘 2큰술, 미원 1티스푼 넣은 뒤 강불에서 계속 끓여줍니다. 국물은 살짝 졸아들 때까지 파글파글 계속 끓여주시는데요, 뚜껑 열고 20에서 30분 정도 끓이시면 좋습니다. 국물이 절반 정도 끓으면 준비한 야채재료 모두 넣으시고 국자 등을 이용해 한번 섞어주신 뒤 뚜껑 닫은 상태에서 10에서 15분 약중불로 끓여줍니다. 야채를 넣고 나면 감자에서 전분도 나오고 국물도 졸아들어 처음 넣었던 물의 3분의 2 혹은 2분의 1 정도가 될 텐데요, 국물이 눌어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저어주면서 익혀주세요. 감자를 젓가락으로 찔러 쑥 들어갈 정도가 되면 거의 완료된 상태니까 이어서 준비한 대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취향에 맞게 참기름 1큰술, 들기름 1큰술 넣고 대파가 익을 정도로 볶아주듯 약불에서 2-3분 정도만 조리하면 조리도 거의 끝납니다. 완성된 닭볶음탕은 냄비나 프라이팬에서 바로 드셔도 좋지만 기왕에 막는 거 적당한 그릇에 국물까지 듬뿍 담아주시면 좋고요, 저는 빠에야 팬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터치로 위에 취향에 맞게 볶음참깨나 검은깨를 뿌려서 마무리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국물 자작한 스타일의 안주 최적화 닭 볶음탕입니다. 국물도 꾸덕하고 잘 농축된 소스에 야채도 듬뿍 고기도 듬뿍이라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닭고기도 다리만 1kg이니까 서로 다리 먹겠다고 싸울 일도 없이 사이좋게 오붓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날 정말 푸짐하게 만들어서 먹었는데요, 장갑 끼우시고 닭다리 하나 손으로 집어서 정신없이 뜯으실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국물이 정말 꾸덕하고 감칠맛 나기 때문에 국물과 같이 고기랑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여차해서 밥과 함께 드실 거라면 감자와 국물을 푹 떠서 밥에 한번 비벼서 드셔보세요.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을 그런 맛입니다. 자, 그럼 오늘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